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입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을 다시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금 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오로지 회사 가치를 올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을 둘러싼 환경이 이전과 전혀 다르다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오늘의 사과와 결심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삼성에게 새로운 기업 문화를 가져오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상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나간 2020년 5월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린이 두 명을 둔 어른인 저는 지금 피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출근할 수 있음이 제게는 어린이날 선물이었는데요. 갈 회사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19로 갈 회사가 없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를 잃을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특별한 분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위스 지금 현재 몇 시입니까? 아침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아, 근무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귀한 시간을 뺏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자, 그만큼 소중한 인터뷰로 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국장님, 국장님 일하시는 ILO 국제노동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국장님이 하시는 이 고용정책국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ILO는 이 WHO와 같은 UN 전문기구라고 하는데요.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인사를 좀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ILO는 그 노사정 3자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국제 협약이랄지 공고라고 할지 국제 노동 기준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뭐 관련된 정책들도 만들고요. 무엇보다 뭐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런 노사정의 노력을 통해서 네. 일터에서 사회 정의를 확립해야지 비로소 평화가 정착이 된다라는 아주 큰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하루 8시간 노동, 뭐 일주일 48시간 노동, 이게 ILO 국제노동협약 제1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현재 전 세계 노동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 있고요. 분석을 기초로 해서 뭐 관련된 정책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회원국들한테 정책 지원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생기고 나서는 그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이제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터에서 정의와 평화가 확립돼야 또 일상에서도 확립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 ILO고요. 우리 고용정책국장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ILO의 국장 말고 한국 사람 또 있습니까?
예, 저희도 꽤 됩니다. 이렇게 뭐 아주 많다는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아마 대략 한 1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네. 제네바에 다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방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사무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주 열심히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한국은 총선도 잘 치렀고요. 또 총선으로 인한 감염자도 없는 것으로 발표됐고요. 어제까지 또 한국은 긴 연휴도 보냈습니다. ILO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게 뭐 마이너스가 터지기 시작한 게 뭐 1, 2월이니까요. 그때쯤 돼서 이제 한국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료들이 많이 걱정해줬죠. 뭐 친지들은 어떤지 가족들은 어떤지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3월 초 정도 되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배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영한 이유가 뭔지를 많이 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때 이제 이미 해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3월 말 정도 되면 제 생각에 한국이 어느 정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부러움 단계를 넘어서 약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외국 생활 한 25년 넘어 했는데요. 아마 이 25년 기간을 통틀어서 최근 몇 개월이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자, 국장님이 한국이 더 자랑스러우려면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실업대란을 먼저 정부가 선제적으로 막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또 국장님 더 자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관련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ILO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실업대란이 올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ILO에서 실업자 변화를 2주에서 한 3주 간격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주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을 어느 국제기구보다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2월 말부터 분석을 시작을 했고 처음 결과를 3월 초부터 내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2, 4분기에만 한 노동시간이 한 7% 정도 없어질 것, 소멸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최대한 추계한 거는 거의 뭐 11%에 가까운 삭감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고용으로 고용량으로 갖고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지금 현재 이번 2, 4분기에 한 2억 명 내지 3억 명 정도에 해당되는 풀타임 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고요. 저희들 왜 노동시간을 자꾸 분석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뭐 고용 단위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통계적으로는 고용 상태에 있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서 소득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려고 가능하면 저희들 노동시간 단위로 지금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좋아진다는 아직 소식은 없고요. 계속 악화 소식만 있어서 늘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서 발표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좀 불편하고요. 좀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가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이 사이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생긴 실업자 숫자가 2,200만 명입니다. 네. 지금은 그 10배에 해당되는 숫자가 사실상 실업의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에 초유의 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시간이 7%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현재는 거의 11%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풀타임이 거의 3억 개 정도 없어질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200만 명이 실업자였는데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현재 상황을 ILO에서 파악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ILO에서 이 한국 상황도 따로 파악을 합니까?
예, 저희도 따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발표는 하지는 않죠. 왜 국가별 통계나 다소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네. 따로 발표는 하지 않는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좋은 편인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한국의 고용 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3월 달 통계를 보니까 이미 나빠지는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반기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국이 이 한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네. 그리고 한국은 또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악화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대처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고용 관련된 대책들을 잘 내놔서입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국이 코로나 극복을 잘했던 것이 경제적으로나 고용 상황을 좋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보면요. 네. 뭐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물론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 뭐 건강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이라고 할지 이런 걸 보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국가의 조치를 보면 알겠지만 아예 바깥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경제적 타격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의 좋은 방역 정책이 결국에는 좋은 경제 정책이었고 또 좋은 노동 고용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 방역을 잘한 것이 결국 경제적 타격을 상대적으로 줄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참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안은 청와대와 여당이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자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고용보험을 확대하자라든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수 있게 하든다든지 뭐 실업부조를 확대하자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특히 자영업자 뭐 특수고용직 관련해서는 문제 나왔고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국회에 오래전에 제출도 돼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진작에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만시지탄이 좀 있긴 한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부하고 정당이 적극적 이 점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하기 쉽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자영업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고용보험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건지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좀 잘 짜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만이 좀 쉽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곧 들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간이다. 지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적용이 앞으로 일어날 고용 충격에 많은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전제는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겠다는 게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네. 좀 정책이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금 고용보험을 전 국민을 확대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고용시장의 충격은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좀 아주 상황이 우려스러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보험 확대 노력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초단기적으로는 신속하게 뭐 고용 관련 지원이라든지 소득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고용보험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중장기적인 대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거든요. 국장님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정책을 열심히 들여다봐서 전체적인 윤곽이나 그림에서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지원 내용과 반대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물론 있기는 하죠.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정책적인 개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잡아줘서 어떻게 보면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책이 얼마나 빨리 집행되느냐라는 게 사실 관건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원을 일주일 후에 하느냐 아니면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ILO 국제노동기구 이상헌 고용정책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ILO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소식 들으셨죠? 네. 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은 현실 속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좀 역설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과 역량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망자 숫자와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은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숫자가 8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산재를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또 어려운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사망자 숫자만 보면 산재 사망자도 훨씬 많고.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의 능력이나 역량,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의지 내지는 관심, 또는 정치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산재라는 것이 비정규직하고 하층 노동자한테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망하는 사망자는 대부분 다 이 취약 노동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목소리라는 것이 제도권 정치에 잘 들리지도 않고 정치인들의 관심 좀 덜하고 그리고 기업을 보호한다는 이명하에 좀 이런 분들이 산재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좀 묻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재를 막고 노동자를 현장에서 보호하는 것이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산재 사망자가 훨씬 많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모두가 나서서 막은 것처럼 산재를 막고자 하면 막지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뉴스를
접하시기엔 너무 최근 뉴스여서 지금 저희 방송 직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호조 없게 할 것, 그리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노사 문제나 기업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뭐 이 소식 접하시지 않으셔서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네. 예, 만약에 오늘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방역의 문제에서나 문화 면에서나 굉장히 앞서 있는데, 네. 유독 이렇게 노동 분야 특히 이제 결사의 자유라든지 노조 결성의 자유 이런 쪽에서는 다소 의아스러울 정도로 좀 뒤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ILO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결사의 자유 협약이라는 건데, 거의 80% 이상의 국가들이 비중을 한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을 아직 비중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삼성이 기존의 무노조 방침에서 벗어나서 노조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들은 게 답니다. 저희 방송 전에 지금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ILO에서 일하는 우리 국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ILO에서 아주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반가워했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에서 오늘 잘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한국의 당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 듣고 싶을 때마다 좀 인터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LO 국제노동기구 이상헌 고용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